사박자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의 구성을 보면 그 말씀의 흐름이 마치 사박자의 리듬을 타고 있는 듯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박자의 성공 비결이란 제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존경하는 인물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종이나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그의 인생의 영향력이 존귀한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었지죠. 한마디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사박자 성공의 비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여기 18절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굽은 사람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올바로 살 리가 없겠지요. 그 결과 성실한 사람은 안전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말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으로 인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실하다는 하나님 앞에 성실이며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찾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 이를 설명해 주는 분들이 혹여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 본질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은 감추어둔지 너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 부분들을 강조하고 적용 부분들을 해석하다 보니 본 뜻이 흐려지는 경향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본문이 말하는 그 본질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 성실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인 뜻, 생각,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본질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되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선지자 곧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의 거기 머물라. 그곳 과부가 내게 음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나 물을 달라 하고 떡 한 조각을 주라고 합니다. 이때 과부가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조금뿐이라. 나와 내 아들이 이것을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대로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과 선지자의 복을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이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자기가 가졌던 이 마지막 음식의 재료를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거부로 여기면서 이런 반항심을 보였다면 과연 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 재료였습니다. 평소에 그가 주의 종을 섬기기를 기뻐했던 그가 이제 이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실함이 더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부지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없고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째는 성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첫째는 성실이다. 아멘. 다니엘도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자불도 왕의 특명도 그의 거룩한 고집적인 성실 꺾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욥도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의 파란만장한 그 고난의 삶을 기억하시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에게 환난과 시험과 폭풍과 물밑듯이 몰려옵니다. 가문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재산이 다 몰살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멘. 성실한 그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십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토지를 경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방탕을 따르는 자란 술 먹고 노름하고 음행도 가리키지만 원문의 의미는 환상을 쫓는 자, 즉 판타지를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박 인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른이고 젊은이고 아이들까지도 이 판타지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 경작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땅을 에덴 동산처럼 가꿀 수만 있다면 땅은 무한한 잠재력을 농부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고 하는데,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자기의 직장, 자기 일터, 자기의 삶 터전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본문의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공짜로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땅방울의 가치를 통하여서 그 삶을 누리려고 하는 성실함, 진지함,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이것처럼 성도들은 게으르지 말며, 게으르지 말며, 게으르지 말며 자기의 심령의 밭을 자꾸 경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경작하지 않으면 궁핍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네 가지의 밭의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길가 밭으로 강팍한 심령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밟혀지고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또 바위밭으로 자기의 자아가 견고해서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듯하나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서 튕겨냅니다. 그래서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나 습기가 없어서 내 말로 죽습니다. 또 가시밭으로 각종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 과거에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상처들 때문에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지만 이 부정적인 상처적인 모든 요소들, 습관적인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 때문에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과거의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 아픔들, 그리고 그 표현적인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리들의 반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자라다가 막히고 자라다가 막히고 끝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지 이런 분들은 열매가 결실로 가득차게 되시지요. 아멘. 그냥 농부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성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팍한 심령을 내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각종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들 다 경작하는 자, 아멘. 갈아엎는 자, 아멘. 그런 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계획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축복이 올 한 해는 가득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는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고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충성된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 일단 시대의 변화에 느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농사는 없습니다. 아멘. 세상은 거짓이 술수와 팔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큰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을 키워가는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이 사회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면 바로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고 아멘. 바로 그로 인해서 그 가문이 세워지고 아멘. 바로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되고 사회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된 지 약 두 달 정도 약간 지나고 있는데요. 문내리에서 우리 도창리로 넘어오는 큰 도로를 보면은 흉물스러운 상징 하나가 덩그러니 길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세타를 맡고 있는 3사단의 백골부대의 상징물이지요. 조형물로. 그 조형물을 제가 어느 날 예,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멘트를 했습니다. 바로 이 3사단의 구호,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 구호. 이 구호는 3사단의 구호가 되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멘트를 했더니 어떤 분인지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3사단의 구호를 기독교와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분 이유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러이러므로 인해서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그런 제안적인 것도 없어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죽는다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와 민족 국방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적으로부터 이 나의 부모, 나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그 적용적인 것으로 3, 4단의 구호로 아마 선택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도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편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 충성으로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하반절을 주목하시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또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역시 20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방탕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궁핍함이 많습니다. 또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반대로 다시 한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축복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저주의 갈림길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체계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축복이냐 성공이냐로, 아니면 저주냐 책망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내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주의 공급하시는 물과 주의 공급하시는 빛과 주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계획에 의하여 살아서 열매를 맺고,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요셉을 높이셨다. 오직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높여짐을 받아 이 나라와 민족의 다양한 존중과 존귀함과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